이번 대선에선 보수의 선택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영남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민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MBC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부산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60%에 가까운 표를 몰아준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부산에서 과반 이상 득표 여부가 전국적인 득표에 직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이 보수 텃밭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산 보수 세력이 건재하고 결집하면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최대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50% 이상을 문재인 후보 쪽에서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보수가 오히려 40%를 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유권자들은 청년 일자리 공약과 경제 부문 공약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TV 토론을 통해 보여준 각 후보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제 청년층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다 살피고 네, 저는 마음속에 후보를 정했습니다. 중장년층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아픔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뭐라고 적폐가 너무 우리나라 너무나 그동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청산을 하.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민심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으로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